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 아내와 또한 어머니까지 교회에 나오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어렵게 살 때 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어떤 분과 알고 지내셨는데 그분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창 어렵게 살아갈 때인데 그분을 믿고 어떤 일에 돈을 빌려줬는지 어떤 투자를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받고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번에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모임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모임에 공금을 가지고 사라지셨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 사기꾼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는 교회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스럽게는 못해드리더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의 행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시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냐고. 그럴 때 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그 안수 집사님이 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 얼굴이 가뭄가뭄 기억났었는데 그때는 지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장로님 얼굴도 본 기억이 없는데 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피해를 빚어서 나까지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우리 가족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이 교회 다니는 누군가로 인해서 교회에 가기 싫다거나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에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한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과 부산과 같은 외국과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큰 항구도시였습니다. 그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여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다비다가 처음인데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
다비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락에 누이고 눕다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불러옵니다. 아마 베드로를 불러오는 사람들이나 다비다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나 다 믿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자마자 그들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구제를 베드로에게 보이며 다비다를 살려줄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눕혀져 있던 그 사람의 믿음보다 그 친구를 위해서 천장까지 뚫고 내려오는, 그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의 믿음을 통한 선행과 구제도 있지만 다비다를 통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 베드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것입니까?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까? 모르겠나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비다와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자 다비다가 지어서 그들에게 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합니다. 다비다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그들을 돌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그 옷 만드는 법을 특별히 연약한 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과부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자 다비다 주위로 많은 성도들과 또한 과부들이 몰려오고 그녀를 칭찬하고 그의 죽음까지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울면서 죽은 자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인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느낀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이 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사람이 제대할 때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갈구고 힘들게 했던 고참이 제대할 때는 정말 잘 가라는 말도 없이 횡 정말 썰렁하게 대충대충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단치고 좀 후임병들을 야단치고 막 갈구더라도 그 후임병들을 아껴줬던 그런 고참이 제대할 때는 정말 뜨겁게 환송을 해주고 심지어 우는 눈물 흘리는 후임병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군생활 동안 인간 됨됨이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행가래 받았습니다. 이 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를 위해 울어주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다비다를 보십시오. 그녀의 삶이 죽음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비다 외에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성경에 사도행전에 특별히 고넬료가 나옵니다.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인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백성을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과부와 고아 등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호단체들 가운데 기독교 구호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사회복지단체들 중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전쟁으로 보아야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한 장로님과 한 안수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받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랬습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도 인간이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것뿐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장로님, 이 안수지사님 어디에 가서 살아가시든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단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넘겨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을 넘어뜨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날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인 지도자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또한 강도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서 강도 맞아 다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려운 이웃을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혼혈이라고 멸시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대학원에 입학하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설교한 그 주일날 저녁에 제가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동대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40, 5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제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사기다. 저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뻔한 거짓말인데, 야 어떻게 하지? 근데 그날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옷을 사러 갔기 때문에 제 지갑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넉넉한 돈이 있었습니다.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를 통째로 들고 옷을 사러 갔기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 물론 90% 이상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진짜면 나중에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지? 순간 고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분이 감사하다고, 연락처를 받아가고 꼭 부산 가면 꼭 연락드리겠다고 감사하다고 끄덕끄덕 인사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12년이 넘었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CCC 훈련을 받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 사랑방에서 이렇게 CCC 형제자매들 모여서 사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그 집을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파산했다고. 근데 그 비상에 걸려서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CCC 훈련을 받고 졸업하시는 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그 재정을 관리하는 나사렛 그 선생님과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 회장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해보자, 우리가 손해봐야지 어쩌겠냐고. 결국 나사렛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손해를 보고 전세로 살던 집을 경매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손해보고 살자,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지 누가 손해보겠냐,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익을 따지고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따지고 살면 절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비다도 손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다비다와 고넬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익을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 후자의 삶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칭송을 받는 이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함께하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